안녕하세요. 저는 동강대학교 간호학과 21학번 김혜정입니다. 저는 간호학과 동아리인 RCY 청소년 적십자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RCY 동아리는 인도주의적 이념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한 대한적십자사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범세계적 규모의 봉사동아리로 RCY란 레드크로스 유스의 약자로 청소년 적십자를 의미합니다. 저희 동강대학교 RCY는 2010년도에 창단하여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과 또한 국내외 단원들과의 친선활동을 통해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자신과 친구, 가족, 이웃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봉사활동에 큰 의의를 두고 있는 저는 간호학과에 들어오기 전부터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었습니다.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추천과 함께 스스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보를 접하여 RCY 동아리를 통해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겠다는 확신으로 입단하게 되어 현재 동아리 회장까지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학교에서는 헌혈 캠페인으로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희 RCY는 2016년도부터 매년 4차례 헌혈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연말에는 헌혈증도 모아서 기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월에 이어 5월 30일에도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 혈액원과 함께 헌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에 따른 혈액 수급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RCY 회원들이 적극 홍보 및 헌혈에도 직접 참여하여 솔선수범했습니다. 또 5.18 기념식을 앞두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조화 교체와 비석 닦기 등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5월 정신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동강대 학생뿐만 아니라 타 대학 RCY 학생들과 함께해 의미가 더 뜻깊었습니다. 여기에 농번기에는 부족한 일손 돕기에 나서며 농민들의 근심을 덜어주었으며 클럽하우스 모델에 근거하여 정신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인 서구 해피라이프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등 여러 방면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학 적십자사 광주 전남지사가 진행하는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교내에서 진행했습니다. 골든타임 때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키웠습니다. RCY 동아리 21명은 4시간 동안 심폐소생술뿐만 아니라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과 기도폐쇄,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에 대해 교육을 받고 수료증도 취득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염탄 나르기, 불우이웃 및 취약계층 지원 봉사활동, 헌혈의 집 주간 헌혈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꾸준히 봉사활동에 앞서며 여러 교내 그리고 대외활동 등을 경험해보고 동시에 토익과 학업에도 매진할 계획입니다. 경험이 밑거름 되어 저라는 나무를 잘 가꾸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이로운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